10만짜리를 샀어. 그리고 와봤는데 충남대학교 아직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몇 번 실패 전문입니다. 안성일 대표에게 피프티 그룹의 컨설팅을 포함한 모든 전권을 주면서 일임을 해요. 그러니까 어트렉스가 외부 프로듀싱 팀에게 외주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인 기버스가 교보문고로부터 100억을 투자 유치 받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어트렉트는 이걸 보고 좀 이상한 거죠. 네가 왜 돈을 받냐? 그래서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어트렉트와 기버스가 터진 거예요. 어쨌든 당시엔 이것도 모르고 피프티 피프티가 존나 메가히트를 쳤죠. 그런데 도중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 멤버 수술로 활동 중단. 외부 세력 개입해 전속 계약 위반 유인. 그러니까 지금 노래는 떴는데 왜 활동을 안 하냐 하는 질문에 멤버가 현재 수술을 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외부 세력들이 또 멤버들을 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기버스라는 거죠. 그래서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어트랙트 소속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외부 세력이 멤버들에게 계약 위반을 유인했다,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멤버들은 착한데 외부 세력의 꼬임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도 그런 게 피프티피프티 멤버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멤버들이 직접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이 이럴 리가 없다고 믿는 소속사는 이제 돈이 보이니까 빼가려고 하는 기버스 외주업체가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 더 기버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23년 5월 30일자로 관련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민호의 고지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끝났다고 해요. 어트랙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요역 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수령한 당일에도 전홍준 대표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일 대표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싶은 거고 본인도 분란을 막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러시아 제2의 도시죠. 그리고 약 300m 월드컵 대거리에서 도시죠. 유성아이 씨 방문 좌회전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좌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 사진과 관련한 정보들이 지금 이 인터넷상에 쫙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다 반전으로 그 어떤 이 오신트들도 밝히지 않은 그 내용을 또 저희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걸 또 밝혀냈습니다. 그에게 돌려줬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 측은 7월 1일까지 프리고진의 러시아 체류와 러시아 내 자산 정리를 허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프리고진 본인이 직접 러시아에 온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프리고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다며 그가 평소에 애용하던 콩코드 그룹 산하 요식업체 옵시 채핏 소유의 R44 레이븐2 전용 헬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전용기도 벨라루스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바쁘게 왕래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민스크로 갔던 BAE-125-800B 기체 등록번호 RA-02878 전용기는 28일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와 민스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사진 속 인물이 프리고진과 닮기는 했지만 평소 프리고진의 신체적 컴플렉스였던 왼손 약지 손가락이 다른 점이 집결됐다는 점인데요. 손가락만 놓고 봤을 때 헬기를 타는 인물은 프리고진이 아닌 프리고진의 측근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프리고진의 측근일 경우라 할지라도 프리고진 측의 인물과 전용기, 헬기가 러시아 주요 도시들을 활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러시아 당국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요. 과연 프리고진의 손에 어떤 카드가 쥐어져 있기에 천하의 푸틴이 프리고진 측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두에 있는 이 헬리팬 헬기 이착륙장이에요. 거기로 지금 프리고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여기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뭔가 아마 여기 내부에 권총 차고 있겠죠. 드리번 거리면서 경계를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야, 프리고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어 라고 하면서 이 현지 러시아 측,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완전히 그냥 이 텔레그램, 트위터를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여기 중요한 건 이렇게 프리고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났는데도 건드리지 않아. 이거 뭐지? ISW 미국 전쟁연구소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프리고진과 푸틴은 협상 중에 있다. 아니 지금 도망가고 없는데 무슨 협상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7월 1일까지 러시아 내에 있는 자산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 그러니까 민간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프리고진의 개인 사무실 뭐 이런 것들에서 현금 다발들, 박스들, 현금 들어있는 박스들, 그 한 곳에서만 40억 루블, 그러니까 한 600억 넘는 그 돈을 가지고 나온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거 포함해서 압류, 압수했던 거 다 돌려주기로 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헬기를 탑니다. 이 헬기는 평소에 프리고진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사용했던 헬기예요. 약 300m 앞에서 유성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16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6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유성 IC